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백석동에서 어뜰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반인 대표로 나왔고요. 현재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 최한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시민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식당이나 음식점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말합니다.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 어렵네. 이 순간에 도움을 준 사람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위기? 위기? 위기로 가시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은 위기였습니다.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시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 예보를 해주세요. 외부에서 네. 일반인들이 보시고 네. 굉장히 오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득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하면 그 가게는 안심이 된다 그래서 가고 싶어져요.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를 주셔가지고 방역 아닌가요? 와우. 맞았습니다. 방역이에요. 유리 청소뿐만 아니라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즌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직접 하기가 되게 힘든 곳이에요. 꼭 이게 빛나야 되고 우리 가게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소상공인들의 얼굴이기도 해요. 사실 시즌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까지를 케어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즌 덕분에 그렇죠. 네, 거의 정답을 알았습니다. 알 것 같죠? 정답은 간판이죠? 맞았습니다. 간판입니다. 정답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방역 소독 해주시고 그다음에 월 1회 유리창하고 간판 청소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체크해주시고 우리 시즌에서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젠이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주시는구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방역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젠 덕분에 편안하게 식당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네. 직장인 그리고 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라는 의미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젠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시젠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의료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여 원활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꿈꾸는 가게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시젠과 사랑의 열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